띵동, 우편물이 왔어요. 어제 먼 곳으로부터 주문했는데 배송되는데 하루 반밖에 안 걸렸어요. 우편물이 말로 배달되던 1800년대와는 확실히 달라요. 그 당시 이런 과정은 최대 열흘이 걸렸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프론티어스맨이 우편 배달부였어요. 말에 올라타서 장거리를 달렸어요. 얼마나 멀었는지,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이 일을 해냈어요. 잠시 시대를 건너뛰어서 1900년대로 들어섭니다. 여러분은 파일럿이에요. 비행 중이고 어두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미터 상공에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착륙해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비상착륙을 하게 되면 지상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낯선 곳에 착륙하게 될 테고, 그러면 어떤 이상한 일을 겪게 될지 몰라요. 몇몇 동료들이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 그림자 조심하세요. 아무리 밤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비행하고 싶다고 해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요 지형지물을 안내삼아 경로를 파악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은 낯이 익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날씨가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정을 멈추고 여러분이 싣고 가던 우편물은 기차를 타고 밤새 여행하게 될 거예요. 동이 튼 후 다른 조종사가 다시 우편물을 비행기로 운반하면서 그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우편물이 미국을 가로질러 배달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사람들은 이미 팔짱을 끼고 환한 얼굴로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레이더는 발명되지 않았던 때였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땅에 큰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해서 상황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조종사들은 항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 위에 있는 타워들이 등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밤에도 비행할 수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화살표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졌고, 대략 1500개의 화살표가 있었어요. 타워의 높이는 15m였고, 불빛은 회전하면서 10초마다 깜빡였어요. 화살표 자체도 매우 커서 길이가 약 15m에서 20m였어요. 화살표는 눈에 잘 뜨이도록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5에서 8km마다 이런 화살표 등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불빛이 있었어요. 빨간불과 초록불이 모스코드로 깜빡였고, 조종사들은 이것이 어느 등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엔진 하나가 고장났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착륙장이 있어요. 화살표 경로를 따라 매 40km마다 회전하는 복사등이 있는 중간 착륙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비록 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등은 다른 종류보다 더 강력해요. 최대 120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일반 등대 불빛도 매우 강력해져서 맑은 날씨에 64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 16km마다 하나의 타워만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코스 무선 통신국이 등장했고, 조종사가 필요한 것은 라디오 수신기, 헤드폰, 그리고 차트뿐이었어요. 화살표는 과거의 것이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조종사는 항로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디오 신호를 들었어요. 그리고 곧 라디오가 모든 일을 하게 됐어요. 안내, 날씨 정보, 심지어 무선 등대 신호까지요. 모스코드 통신을 통해 조종사들은 특정 코드를 들으면 오른쪽으로, 다른 코드를 들으면 왼쪽으로 선회했어요. 신호음이 일정하면 곧장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죠. 때때로 산이 무선 신호를 반사해서 조종사를 완전히 다른 항로로 이끌곤 했어요. 이것은 물론 비행기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장거리 항법 장치인 로라는 조종사의 위치를 더 잘 파악했어요. 이 통신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통신국이 정확히 동시에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역시 신호를 보내는 다른 두 통신국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비행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코스 통신이에요. 로라는 전기폭풍이라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비행기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죠. 마지막 화살표의 등대는 1973년에 꺼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됐죠.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그 당시의 화살표를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밝은 노란색은 아니고 단지 크고 평범한 콘크리트 화살표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미국 전역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애리조나주 피닉스 서쪽에 하나 있어요. LA에서 피닉스까지 가는 항로에 33번 신호등이었어요. 화살표는 사라졌지만 라디오 타워는 일부가 남아있어요. 상태는 좋지 않지만요. 캘리포니아에 10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화살표나 라디오 이전 시대로요. 1910년경 조종사들이 조종술만을 사용해서 비행하던 시절 주요 지형지물에 근거하여 항로를 계획했어요. 낮에 그리 높지 않은 고도로만 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920년대에는 밤에 그리고 익숙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에 지형지물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천문항법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의 위치를 읽으려고 했죠. 몇몇 도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여전히 자주 길을 잃곤 했어요. 난기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개의 별을 읽는 대신에 완전히 다른 별, 즉 엉뚱한 별을 보기도 했거든요. 빛공해가 없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웠어요. 비행기가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날개의 모양이 윗부분에서 공기가 더 빨리 이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이면 공기의 압력이 감소해요. 날개 아래쪽보다 위쪽의 압력이 적다는 뜻이죠. 바로 이 차이가 날개와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비행기의 롤을 담당하는 것은 보조 날개입니다. 올리고 싶은 날개의 보조 날개를 낮추고 내리고 싶은 날개의 보조 날개를 올려요. 피치는 조종사가 비행기 꼬리의 승강타를 조종할 때 비행기 앞부분이 위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승강타를 낮추면 비행기 앞부분이 하강하고 올리면 상승해요. 요는 비행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타가 담당해요. 한쪽으로 돌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비행기의 앞부분은 항상 방향타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번에 비행기를 타면 직접 비행기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조종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조종석에서는 수많은 복잡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비행학교에 등록하세요. 아마도 언젠가 음속의 장벽을 깨뜨릴 만큼 충분히 빠르게 날게 될 거예요. 음속의 장벽을 깨는 조종사들은 말 그대로 비행기 앞과 주변에서 형성되는 음파를 깨뜨립니다. 비행기 앞에 공기가 모이고 압축되어 이것은 비행기가 통과해야 할 충격파를 형성할 거고 비행기가 그것을 통과할 때 정말 큰 소음을 내요. 소닉붐이죠. 기압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에요. 콘코드는 보통 사람에게 너무 비싼 상업용 비행기였어요. 음속의 장벽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음속의 5배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